빅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그는 때려치고 넘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안상태 씨가 정철규는 내가 망하길 바라는 건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좀 궁금하다고요. 아니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하다 보면 철규가 잘해서 이게 아니고 철규가 나 망했어. 나 하나도 일 없어. 그럼 얘가 엄청 좋아해. 동갑 얘기 중에서 지창욱. 지창욱을 친구라고 표현을 하나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가 이 정도 잘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형이? 지창욱을 보고 이세영 씨를 보고 연기를 저렇게 잘했다고? 제가 보셨어요? 몰라요. 빅그맨의 대신대 빅그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빅그청문회가 이제 좀 있으면 100회입니다. 와, 100회! 벌써 100회예요. 100회면은 총 저희가 네? 300명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게스트로 따지면은. 3명씩이니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 게스트 있어요? 아,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은 아무리도 생각을 해도 김병만 편이 좀 가장 세지 않았네요. 프린터님 박승대 사장님도 있잖아요. 누구요? 박승대. 왜 좋은 날 그런 얘기를 아직 안 풀렸구만. 아니, 다 풀었죠. 지금은 또,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저희가 100회 특집 녹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B급 청문회를 빛내줬던 분들을 다시 모시고자 하는데요. 아, 방청객을 모집을 하는데 아마 빠른 매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빠르게 예약을 좀 해주시면. 세 분이 나올지 몇 분이 나올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방청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B급 청문회 도와주시는 분들 공식 스폰서부터 둘, 셋, 넷 꽃사시오! 꽃을 사! 자, 화한 근조화한 전문 전국구 꽃배달 서비스 1660-4545 꽃사시오 타일의 모드건 최저가 보장 빠른 배송 앱에서 간편하게 타일 가게 대리운전이 필요할 땐 부르시오! 전국구 대리운전 부르시오 전국 60만 명이 선택한 제철 농축 수산물 산지직송 플랫폼 대화농수산 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뉴트리온 오메가3를 그 유산균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또 다른 제품이 또 PPL이 들어왔죠? 네, 아, 이 제품은요 NFC 레몬즙이 무려 100% 들어간 NFC 레몬즙 100%라는 제품으로 찹즙에 100%가 들어갔네요. 네. 예. 이게 그 비타민C가 사과보다 26배 많이 들어간 피로회복에 딱인 제품입니다. 현재 두 박스에 27%나 할인된 25,200원. 싸네, 싸. 원래는 34,400원인데 네. 25,200원. 네. 그리고 네 박스에 34% 할인된 가격에 68,800원인데 네. 45,900원에 이야 싸네요. 요새 이제 가을철에 비타민 많이 부족하잖아요.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비타민C를 잘 먹어줘야 돼요. 어차피 드시는 거 NFC 레몬즙 100% 이용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제품은 또 뭐죠? 네, 이 제품은 164 루테인 지아잔틴 지알로 눈 건강을 위한 필수 성분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어 자극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요. 지아잔탄이 뭔가요? 지아잔탄. 여러분 지아잔틴이요. 지아잔틴. 아, 본인도 잘 헷갈리시죠? 지아잔틴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네. 눈이 굉장히 맑아져요. 눈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시력 부분이나 이런 진짜로? 네. 그런 성분이 함유된 거예요. 이런 걸 좀 MC면 좀 알고 떠들어야지. 남원 씨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쳐봤지. 자, 이게 바로 식물성 100%로 체내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요.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눈 건강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구매 혜택이 좀 있다고요? 네, 지금 두 박스에 17%가 할인된 가격인 36,600원에. 아, 원래는 얼마예요? 원래는 정상가 44,000원인데 36,6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네 박스에 22%가 할인된 가격인 69,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비교 많이 하잖아요. 쿠팡 이런 데 들어가서 좀 비교 좀 해보시고 그렇죠. 네. 어떤 게 더 싼지 꼭 저희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이 할인된 구매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링크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는 때려치고 때려치다니요. 연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근데 요즘 분들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아, 요새 친구들은? 예, 요새 친구들은 누구세요가 나올 거예요. 그때 한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아, 레전드죠. 예. 최고였죠. 예. 근데 그 두 명만, 한 명 빼고. 한 명은 누군지 몰라요. 한 명은 빼고 두 명은 확실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어. 자, 일단 나오면 합니다. 누가 그러는지. 예. 자, 아, 이제는 개그맨보다 배우가 어울리는 분들이죠. 배우 안상태 블랑카 최성혁 씨입니다. 예! 야! 야, 예, 아시죠?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블랑카라는 이름을
익숙하지만 이름 철규. 그래 이름을 불러줘야죠. 이름 있는데 언제까지 블랑카야. 나한테 블랑카야. 네. 아. 네. 자,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이. 아. 레전드, 레전드. 브랜드 대한민국 예. 브랜드. 예. 말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개그맨 안상태입니다. 야. 어범입니다. 난 빅픽 청문회 나와서 좋을 뿐이고. 아, 저걸 듣다니. 예. 저거를 시작하자마자. 아, 그 깜빡 홈쇼핑이었나요? 잠시만. 발음이 또 봐. 깜빡 홈쇼핑이 아니고 깜빡. 깜빡 홈쇼핑. 예. 아, 그때 당시에 그 유행어가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게 다 유행어였죠.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게 있었죠? 아까 잠깐 보여드린 네. 빠져봅시다. 오. 게임 기능 되거든요. 와. 이런 거. 그리고 매력? 어. 윙크? 뭐 이런 거. 아, 맞아. 이거 하면서 이거 보여주면 이게 뭐니 이게 뭐니 하면서 근데 이렇게 호응이 없어. 네, 되게 외롭네요. 아니야 지금 네. 이분들도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오늘 안상태 씨가 네. 아, 섭외를 드렸더니 오늘 안 나오려고 했다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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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이 나오신 분 중에 한 분 때문에 네. 안 나오려고 했다는 그런 그 인터뷰를 어? 들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친구인데 네. 바로 얘기하는 거야? 네, 예. 싫어서라기보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네. 상처받을까봐.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저희가 그거예요. 네. 그 저희 픽업 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의 수많은 의혹과 뭐 서로 간의 오해를 아~ 또 푸는 장이 돼가지고. 사실 그동안 잘 연락을 안 했어요. 아~ 그리고 같이 살기도 했거든요. 예. 같이 살았어. 어, 제일 친했겠네요. 한 6개월 같이 살았어. 1년 넘었잖아. 1년 살았어. 같이 살았어. 그럼 다 알아, 내가. 아~ 아니, 근데 이제 네. 뭐. 사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도 좀 사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아 섭섭했다. 이제 디테일한 얘기는 좀 이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땀만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조 외국인 캐릭터 랑카랑카 브라랑카 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거의 뭐 탑이었어요. 네. 외국인 이름 쓰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두 명이 있죠. 네. 한 명은 블랑카 한 명은 리마리오. 리마리오. 아~ 네. 외국인 이름 쓰는 사람 중에 두 명이 투탑이었어요. 예. 네. 근데 오늘 배우 특집이잖아요. 개배우 네. 특집인데 안 여쭤봤는데 어디 나오셨습니까? 우리 안상태 씨는. 저는 그 작업의 정석. 아. 그리고 또 예. 최근에 또 베테랑 투 나. 야, 베테랑 투. 아주 봤어. 아, 보셨어요? 아, 베테랑 투는 보셨잖아요. 베테랑 2는 봤는데 안상태 형님이 어디 나오는지 몰라? 설명을 해줘야 돼. 어느 장면에 나왔는지. 예. 학생 주임으로 나오는데 그 황정민 씨하고 예.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황정민 씨가 그 아들 문제로 인해서 예. 학교를 찾아갈 텐데 그때 이제 학생 주임이 아 예 아버님 아 근데 이거 설명하는 게 눈치 아니 그냥 막 눈 보면서 설득시키려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 아 그만큼 제가 또 연기를 또 이렇게 몰입해서 했나 봐요. 예. 사실 실제로 보면서 진짜 뭐 등촌고등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그 정도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 그 정도로 예. 자 우리 정철규 씨도 그럼 네. 어디 출연 작품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게 아니라 아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네 우즈베키스탄에 어 글로벌이에요. 네. 우즈베키스탄이요. 우즈베키스탄의 예. 저널리스트라고 예.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국인 예. 주인공으로. 오 주인공.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뉴스 예능 뭐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시청률 39%로 제가 1위를 했어요. 아 그럼 우즈베키스탄의 그 국민 배우예요? 거기서는 조금 예 제가 만나보고 예. 저는 그리고 좀 그때 네. 한을 좀 풀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참 외국인으로만 섭외가 되다가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인으로 섭외가 됐어요. 예, 그때 굉장히 좀 감회가 좀 남다르네요. 예. 거기서는 또 외국인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 국민들한테는 외국인이지만 그중에는 한국인으로. 자 아, 우리 마지막 분인데요. 아, 예.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남호연 씨와 우차사에서 네. 뿌리 깊은 나무부터 뭐 모든 코너를 다 같이 했죠. 다 같이 했죠. 아, 네.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에 개그맨 활동할 때는 최백선이었고 배우 활동할 때는 이렇게 최성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최성혁입니다. 지금 우리 최성혁 씨가 아 좀 살땡이가 좀 많이 쪄서 그렇지. 네. 살땡이야. 어 왜 개무세요 자꾸. 네. 아니 왜요? SBS 우매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죠. 자 살이 좀 쪄서 그렇지. 네. 그 전에 그 작품들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보다 굵직굵직한 게 많거든요. 예 기선제압을 좀 해볼까요? 기선제압이라고 하면 일단은 대표 작품으로는 최악의 악이라고. 아 최악의 악. 지창욱 씨 나왔던. 거기서 제가 노랑머리. 배신자로 나왔었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 기점으로 조금 좀 일이 좀 많이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 최성혁 씨 같은 경우는
앞날이 더 기대되는. 네. 저평가 우량주라고 할 수 있죠. 눈깔을 왜 그렇게 뜨시는 거예요? 불편한데요, 눈깔이. 눈깔이 원래 이래요. 아, 그래요? 요것 때문에 쓰는 거니까, 사람들이. 네. 자, 일단은 남호연 씨와 김승지 씨를 워낙 친하기 때문에 이 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예. 웬만한 거는 다 성격도 잘 알고. 그쵸, 그쵸. 네. 저희가 10년 넘게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쵸, 모든 걸 풍부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쵸, 그쵸. 네, 그쵸. 근데 네 눈깔 왜 그렇게 뜨냐니까? 눈이 원래 이렇다니까. 제 눈이 오해하지 마세요. 네.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네. 선서.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개배우들로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예. 자, 우리 남호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괜히 딴 거 먹다 생고생하는 사람들과 달리 묵묵히 개그인만 먹고 있는 개그맨 남호연입니다. 네.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안상태 씨. 죄송한데 그 지금 뭐 가발 쓰신 거예요? 여보세요. 귀여운데 그 아니 머리가 네. 이런 머리를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네. 저거 옛날 2000년 초창기 때 했던 머리인데 저거 아 이상한가요? 예? 그냥 감고 왔는데 그러니까 강아지 푸들 같아요. 푸들 머리 같아요. 네. 상태는 귀염상이라서 안상태 증인은 처음 개그맨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대학교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해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해 그러고 뭐 잘 못하게 하셨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윤성 선생님이 극단을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가방 네, 네. 까부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성격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 갔는데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오. 불합격이 없었어. 아, 오는 날 다 합격이야. 네. 형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이제 성격 바꾸려고 했다가 개그맨이 된 거예요. 원래 끼가 아예 없었다가.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와. 대학교 때. 안상태 씨가 개그에서는 거의 탑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CF도 많이 찍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쪽으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 굳이 개그를 안 하고 나는 이제 내 연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의욕도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 예. 그냥 개그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아 이런 말 들으니까 정말 되돌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배우로 쭉 가셨으면은 거기서 끈기 있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하셨지만 잠깐 TVN 코미디 빅리그에 나오셨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때 코너를 했었죠. 네. 배우판에 갔다가 배우판에서 자기를 좀 안 먹어주는 것 같아. 네. 그러다가 듀얼은 아니고 자꾸 조연하니까. 그리고 나서 코미디 빅리그를 잠깐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그때 거의 순위도 못 들었죠? 그때 네. 거의 꼴찌만 하다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형 진짜 꼴찌. 근데 이제 같이 한 애가 이제 안일권 씨라고. 예. 아 근데 정말 게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계속 1등 하셨죠? 그죠 그죠. 아니 그냥 중간만 해도 할 텐데 꼴찌를 계속 한다는 건 정말 자존심이 네. 너무. 나 안상태인데. 아 그럼요. 근데 대한민국 워낙 탑을 찍었던 사람인데. 안일권은 또 속상하다고 승질내고 그러니까. 아이고 스타일 아시죠? 지금 진지한 게 나왔어 지금. 아 농담이야. 이거나 농담이야 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개콘에 탑을 찍고 코비까지 그 PD님이 네. 픽을 받아서 한다는 대단한 거예요. 누구는 딸이랑 그냥 뒷걸음질하다가 네. 갑자기 폭스클럽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화살이 그렇게 가요? 개콘도 못하고 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야. 안상태 지인께서 이번 B급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정철규 씨의 마음을 좀 알고 싶다고. 1년 살면서 근데 제가 사실 좀 잘해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잘해줬지 형. 그치? 기억나는 예, 잘해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라디오 같은 경우도 네. 제 출연료를 이제 뛰어서 원래 저 혼자 하는 건데 네. 얘랑 같이 했어. 와 이거 진짜 큰 건데. 그리고 끝나면 밥 사줬지. 형 오늘 뭐 국수 먹고 싶어 그럼 국수 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일건이도 같이 있었는데 예. 얘가 뭔가 감추는 걸 일건이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서랍 밑에 뭐 라면이랑 이걸 나 금기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싱크대에 있어야 되는데 네. 책상 책 꽂는데 그 밑에다가 라면을 잔뜩 숨겨놨다. 아하.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싸우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네. 라면에다가 주인님 저는 다리가 달려있어요 해서 포스트잇을 붙여서
싱크대에다 넣어놨어. 주인님, 저는 다리가 달려있어요. 싸우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민망하지 않게. 아니, 민망하지 않게. 근데 아. 그러다 또 일권이가 또 차에 뭐 두고 왔다 그래가지고 트렁크를 일권이가 열었더니 예. 얘 트렁크에 예. 홍삼하고. 오! 그잖아. 아, 얘기했잖아. 아, 아. 그래가지고 조금 그때 그랬는데 사실 얘가 결혼하고 나서 아, 그래도 나 좀 밥도 좀 사주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밥에 굉장히 민감하시군요. 아니, 근데 나 한 끼, 내가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너 야, 한 번이라도 좀 사라. 왜냐면. 한 번도 안 샀어요? 한 번도 안 산 것 같아. 한 번도 안 샀어요? 아니야? 이거는 오해, 오해니까. 한 다섯 번. 네. 샀네. 다섯 번. 10년 넘게 다섯 번. 밥을 샀네.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산 거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상태 씨 말은 본인이 그러니까 힘들 때는 네. 본인이 옆에 도와줬는데 그치. 어 자기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좀 나는 왜 한 번도 이렇게 도움을 안 주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네. 강의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안상태 씨가 본인이 안상태 기자로 잘 나갈 때 네? 정철규가 엄청 초조해했다고 그리고 정철규는 내가 망하길 바라는 건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좀 궁금하다고요. 아니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어떻게 하다 보면 철규가 잘해서 이게 아니고 철규야 나 망했어 나 하나도 일 없어 그럼 얘가 엄청 좋아해. 아니 서로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망하... 아 그렇잖아. 잠깐만요. 야 철규야 네가 주인공이다 오늘. 야 주인공. 자 이렇게만 나가면 거의 개쓰레기예요. 안상태 기자 캐릭터를 만들어서 개콘에 들어가게 돼서 안상태 기자 난 뭐 너무 잘 됐죠. 은행강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얘가 딱 들어와요. 네. 그리고 나를 봐 네. 하고 연습하고 딱 보더니 좋댔네. 아 그거 뛰어나가. 뭐가 좋대? 잘 될까봐. 잘 될까봐. 재밌는 걸 감지한 거야, 본인도. 아, 맞잖아. 이거 대한민국 흔들기 있는데. 그런 게 있었지. 자, 우리 이제 정철규 씨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자, 지금까지 쭉 들으셨어요. 예.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형이 전화를 해서, 야, 철규야, 나 망했어. 누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웃는 거고, 반가워서 웃는 건데, 형은 이제 이거 좀 살리려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형이 이제 막 그 개콘 갔을 때 그거는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나만 코너가 없으니까. 네. 내 자신이 지금 너무 초라해서 죽겠다라는. 아니 그럼 라면은 어떻게 된 거야? 라면에 발이 달린 거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보세요. 라면은 이게 주인님 저는 다리가 달려있어. 나도 이거 쓰면서 포스트잇 붙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 아 나 이거 싸워놔야겠다. 그냥 알아서 올려놓겠죠. 귀찮아서 거기 놔둔 거야 그냥. 되게 이상하게 웃는다. 아 그만하자. 아니 근데 이 계기로 다시 오해가 풀렸으면 아 근데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서. 그리고 같이 살 때 좋았잖아. 아 너무 좋았지. 네. 안상태 씨는 그 정철규 씨 말고는 따로 뭐 다른 분들한테는 서운한 거 없어요? 황현희 씨라도. 아 황현희요? 아 현희 얘기 좀 해봐. 다음 주에 황현희 씨가 나옵니다. 황현희 씨가 나옵니다. 예전인데 개그맨 되기 전에 제가 현희랑 개그 이렇게 맞추다가 귀걸이를 빠뜨린 적이 있어요. 네. 아 그 형한테 아이씨 어? 귀걸이 찾잖아 막 이렇게 하더라고. 황현희 씨가. 네, 그랬는데, 네. 근데 제가 또 이 부드러운 거 좀 열받은 이게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지. 아, 뒤로 넘어가. 네. 상을 그 책상을 했는데 이게 구멍이 난 거야. 책상이. 네. 그 학교 그 강의. 진짜 열받았구나. 네. 형 여기 그 여기 상처 있죠. 상처 있죠. 진짜로. 그래서 현이한테 이제 너 그 기억나지 하면서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와. 근데 현이가 100억을 또 벌었다고. 이거 진짜. 네. 근데 그거는 근데 통장 까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너도 나 밥 사줘. 우리 먹을 사람 아니야.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자면 우리 영화 감독 안상태. 네. 네.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 안상태 지금 있는 개쿤이 종영하고 난 뒤 네. 갑자기 영화 감독으로 바로 배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총 8편의 영화를 만드셨고요. 되게 많이 만들었네. 이게 안상태 첫 번째 단편성. 안상태 감독 작품. 그렇게 이제 단편 모아가지고요. 장편, 네. 옴니버스 장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거 지금 너무 잘 얘기해준 게 네. 갑자기 소원한 게 있네요. 네. 야, 있어요? 아니, 이 형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일본의 영화는 항상 섭외를 거의 했지. 근데 나는 한 번을 안 불러줘서 보니까. 아마 이번 대본쓰면 그럴 거예요. 아우, 대본에 다리가 달려있어요. 아니.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 안상태 그 증인의 말보다는 배우로 활동하는 최성혁 씨. 예? 네? 또 영화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어요. 영화에 대한 게 있어요. 네. 아, 그 성관이 있잖아요. 네. 안상태 감독과 박성광 감독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랑 같이? 둘 다 좀 안 하고 싶긴 한데. 아니 작품만 보고. 섭외 들어왔는데 개그를 다시 하면 웃기겠다. 네. 아니 너무 재미없을까?
죄송합니다. 너 아니. SBS라서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형도 상처 많이 받고. 아니 오늘 또 안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뭐. 뚫리는 게 이거 뚫리나? 이거 안 뚫리는데 이거. 아 근데 이게 가죽이라. 네. 아, 가죽이라 안 뚫릴 것 같아. 형. 베테랑 2에 우리 안창태 지인께서 이제 학생 주임역으로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두 줄 뿐인 단역이었지만 오디션 보러 온 참가자가 어마어마했다고. 오, 그때 오. 얘기 듣고는 한 1000명에서 2000명이라고 들었어요. 베테랑 2 보셨죠? 예, 형 맞죠? 맞죠? 봤는데 그걸 근데 그 형 연기가 2000명이나 봐야 될 그 정도의. 오! 나는 아니. 철규! 아니, 형이 아까 대기실에서 그랬어. 사실 예. 자기는 편집 당해도 그냥 할 말이 없었다 할 정도로 많이 안 나왔다고 이렇게 형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그러면 비하인드 들어가. 아니, 청문회가 왜 저만 하는 거지? 확실히 그때 그 대역이 2,000명이 온 게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깍자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예. 아닌 것 같아. 그냥 나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하시 아니, 그렇잖아요. 그 주임 교사. 그거를 보려고 2,000명이 모였다는 게. 아, 그 PD님이 얘긴 하셨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냥 배우 이름 중에 2,000명씩 있던 거 아니에요? 배우 이름 중에 2,000명씩 그냥 지원했다고, 1,000명씩. 근데 공격을 안상태 씨한테 할 때 예. 정철이 선생 엄청 좋아하네. 나는 이 형이 참는 표정을 내가 알거든. 아, 아니 그래도 지금 앞으로 들어올 또 섭외가 또. 근데 제가 사실 안타깝게도 이 프로필을 좀 돌려봤는데 네. 하, 연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원래 그치.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건데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았어요. 더더라. 냉정하니까. 네, 현실이죠, 현실. 네. 그래서 냉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그냥 아직 더 뛰셔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 베테랑 보다가 기지개 한번 폈거든요. 예. 그때 지나갔어. 아, 그 정도군요. 아니, 그러면... 정철규 씨 신났네요. 얘가 이랬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개그맨들은 형님의 매력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나오셨으니까 카메라 보고 나 안상태 배우는 이런 매력을 가진 아~ 배우다. 관계자님들, 네. 제가 사실은 그 뭐 개그맨이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뭐 악역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바보 멍충이도 할 수 있잖아요. 대기에서 보셨죠? 그리고 또 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나쁜 바보네요. 나쁜 바보. 악역을 하는 네. 바보. 실례가 안 된다면 눈빛으로만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눈빛 들어갑니다. 눈빛 들어갑니다. 자 악역 눈빛 들어갑니다. 악역 눈빛입니다. 빠져. 봅시다. 자 아, 대사가 뭐 대사 없이 그냥. 대사 없이.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개망신다고 아니 눈빛을 몰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상황을 좀 주세요. 아니, 상황을. 자 상황. 아니, 네. 내가 이게 주변 씨를 봤더니 얼굴이 다 이러고 있어. 자 오케이 그렇게 할게. 아니, 상황을. 상황을 줄게. 추격자예요. 추격자 그 장면 있죠? 슈퍼에서 하정우 배우님이 망치 있어요? 망치? 딱 그 아줌마 쳐다보는 눈빛 있잖아요. 아 여기 있네 망치. 망치 있어요? 뭐야? 아, 뭐, 어떻게. 아. 망치를 들고, 망치 있어. 아니, 야, 본인이 망치를 들고! 망치! 망치 있어요? 바보! 바보야, 바보! 왜 그럴 건데! 이거 아니야! 와, 나 진짜 망치만. 너무 부끄러워. 아니, 오늘 장군철 거다. 연기를. 망치만 줘봐. 나 그때 딱 참여하고 싶어. 아, 진짜. 보면서 나는 안상태를 이기겠다! 어. 야. 예.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얘 망치 안 들고 싶다. 아줌마. 망치 있어요?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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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짰네, 짰어. 그 안상태 증인께서 층간소음 가해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이 있으시대요. 아, 그 당시 기사가 좀 많이 났었죠. 이게 네. 1년간 치열한 법정 소속 끝에 의혹을 벗게 됐는데 이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상태 하면은 뭐 이게 층간소음 뭐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그분이 이제 이사 온 지 석 달 만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글을 굉장히 잘 쓰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협박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진을 이제 이사 오기 전 제 와이프 뭐 그런 인스타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날짜를 지워서 이렇게
글을 막 쓰셨어요. 네.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맞고 제가 그 에어바운스라고 아시죠? 네. 아이들 노는 거. 네. 그거를 3일 빌렸는데 그 모타 소리를 6개월 동안 제가 틀어가지고 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뭐 그런 글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이제 한 4차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밑 전에 살았던 분, 이사 가셨던 분 만나고 그 밑에 집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그런 일 없었다. 탄원서를요? 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 쓰셨냐? 그래서 그분이 아, 애 키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아, 그걸 1년 동안 법정 싸움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안상태 씨가 그 개그맨인 거 알았죠? 예, 알아주셨어요. 너무 허탈한데 그래도 신혼부부고 아이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용서는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하면은 그거를 아직까지 층간소음 가해자로 이렇게 거론이 돼서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연예인들이 뭔가 이제 의혹이 있으면 그걸 이제 부풀려서 기사를 확 냈다가 마무리가 되는 거를 이제 그건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안 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기자님들한테 이거 기사 나갈 수 있게 잠깐만 우리 상태 형님이 망치를 들고 그 눈빛으로 나 억울하니까 이거 대사 있는 거예요. 대사 있는 겁니다. 나 억울하니까? 나 억울하니까. 이번에 자, 재판동이에요. 왜 제대로 안 돌려놓냐? 응? 야. 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왜냐면은 본인은 지금 진심이 올라오려다가 누르는 거야 지금. 기자님들 좀 이렇게 근데 써주셨어요. 차라리 아 근데 써주셨는데 이게 이제 메인에 안 나와요. 네. 그거 망치나 주세요 빨리. 돌려줘. 아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정철규 증인. 아이고. 우리 정철규 씨가 전성기 시절에 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진짜로? 예, 그래도 꼴랑 캐릭터 하나였지만 고향집에 그때 당시 개그 한 3개월 했을 때 부모님 뵈러 갔다가 밥 먹으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앞에 한 100명 정도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왜냐면 그 철규 형님이 저기 말씀하시지만 철규 형님이랑 같이 좀 그 술자리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내성적이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클럽이 아니고 나이트 문화여서 돈도 없어요.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돈이 돈벌이 그렇게 안 돼. 근데 그때 당시 블랑카 형님은 잘 나갔거든. 동생들 사주겠다고 야야야 얘 먹자. 형은 근데 여기도 여성 부킹도 하고 할 텐데 아이 나는 그런 거 싫어. 야 그리고 나 모자 쓰고 나 그런 거 알고 니들 그냥 놀아. 형 되게 내성적이구나. 부킹이 돌아왔어요. 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예쁘니서 오셨습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계속 목소리만. 형 블랑카인가? 웨이터 나빠요. 나빠요. 아니 왜냐면은 얘네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뭐라도 분위기를 띄워야지 니네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네. 안상태 선배한테 쓸 돈을 아껴서 형한테 썼네. 나는 철규 형님의 느낌은 좋아. 왜냐면 나 되게 챙겨줬어. 잘 챙겨주죠.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안상태 씨도 잘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네. 나이트를 이제 일하지 않습니까? 일 끝나고 룸에서 그래. 네. 이렇게 있는데 여성분들이 착 줄 서가지고 바깥까지 그 보겠다고 사인회 약간 사인회 식으로 나이트에서? 네. 나이트에서? 나이트에서 약간 사인회 식으로 우와 약간 부킹을 하신 거래요 그러면 어쨌든 아니 근데 형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캐릭터가 너무 이게 부킹하기 되게 좋은 게 네. 사인하다가 만약에 별로면 그냥 네 하고 만약에 이쁘면 앉아 봅시다 하고 앉아 봅시다 넌 가 봅시다 얼마나 좋아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귀여워 형님 귀여워 형님 아니 우리 그 정철규 선생님께서 저희 그 B급 청문회에서 김승진 씨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김승진은 B급 청문회의 참깨 라면의 고추기름 같은 존재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승진이를 보면서 느낀 게 안 넣어도 된다는 거지 뭐. 아니. 참깨 라면에 필요해 고추기름. 아니 안 넣고 난 거 사람도 많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는데 왜 그래? 말씀해주세요. 오뚜기 참깨 라면 여러분 아세요? 예, 컵라면에 보면은 그냥 물을 붓고 먹으면은 맛있긴 한데. 예. 마지막에 보면 그 고추기름을 꼭 넣으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이거를 넣고 안 넣고가 사람이 뒤에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여운이 있어요. 그래서 승진이가 보면은 막 싸대진 않지만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그 한 끗이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승진이를 보면서 나는 이 친구가 뭔가라도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딱 보면서 역시 중심을 잘 잡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기 선배님들이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뭐 참깨라면에 참깨라면 그리고 고추기름. 네. 선배님 뭐예요? 나 오뚜기. 야. 예.
야. 씨발 농심으로 갈아타는 걸 해야지. 오뚜기 괜히 와가지고 농심으로 조만간 갈아탄다. 아니 우리 그 특채 출신으로 정철규 씨가 선배들한테 집합은 당하지 않았지만. 네네. 정작 샘 해밍턴 씨에게 갈굼을 많이 당했다. 샘 해밍턴 씨도. 특채잖아요. 샘 해밍턴이. 아, 특채끼리도 그런 똥꿍이가 그, 있었어요? 아니야, 샘 해밍턴이. 샘 해밍턴이. 같은 네. 외국인인 줄 알고. 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그냥 응원꼰대예요. 오, 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때 한참 우울증으로 집에 있으니까 같은 외국인 쪽 이쪽이니까. 전화를 해요, 밤에. 야, 랑카 형 어디냐? 그래서, 아, 형 나 집에 있어. 얘가. 아, 새끼야. 나가면 술을 사주면서, 아, 그래도 잘 될 거야. 형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뭐, 어떡하, 아무 술 사줘. 아니, 한국 사람은 둘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래.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힘들었다고. 그러다 이제 자기가 딱 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해. 어. 야, 랑카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개새끼야. 본인이 몰라가지고 속상하놓구나. 아, 그래서, 아, 형, 이제 좀 해야죠. 아니 한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개새끼야. 알았어요 형 이제 할게요. 그만해요. 왜 듣기 싫냐? 아 그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형 계속 얘기하잖아요. 샘비냐? 아니 형 그게 아니라요. 계속 갈구는 거예요. 아, 네. 아 그 유독 애끼셨구나. 네. 우리 정철규 선생님께서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배우. 아. 예. 네. 이거 근데 이게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자, 이거 좀 알아갑시다, 그럼. 알아갑시다. 아, 네. 우즈베키스탄 드라마에 한국인 남편 역으로 출연하면서 네. 39%에 달하는 시청률 달성하여 우즈베키스탄 국민 배우로 이름을 날렸는데, 네. 정작 이게, 정작 본인은 우즈베키스탄을 가본 적이 없대요.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시즌제인데, 네. 그 시즌이 한국 올 로케였어. 그래서 내가 감독하고 오디션도 한국에서 봤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면 우즈베키스탄 한번 가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즌도 이제 찍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찍었던 사람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딜도라 하시모바라는 배우예요. 딜도요? 딜도. 아, 딜도. 왜 잠깐 그것만 그 전체로 얘기해야 돼. 짤 짤른 만. 동시에 동시에 그거를. 야 니네들 생각이 왜 그래? 그 친구가 저하고 찍기로 해서 그 친구가 먼저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기 3일 전에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 드라마도 그때 제작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즌이 아니, 끝나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딜도라 하지 마라. 딜도라 하지 말라. 딜도라 하지 마라. 딜도라 하지 마라. 딜도라 하시모바. 아, 하시모바. 딜도라 하시모바. 아, 딜도라 하시모바. 딜도라 하지 마라. 딜도라 하지 마라. 아니 그분이 그 우즈베키스탄 들어갔을 때 네.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아 그 얘기는 아, 예. 외국인들이 영상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나한테 예. 인스타로. 예. 예. 아, 나는 이게 뭔가 자꾸 이래도 되는데 알고 봤더니 방송이 이제 나간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인기가 좋구나 알았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알 거 아닙니까? 방송 관계자들이 드라마 네네.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드라마 제안 들어온 건 없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가는 게 있었어요. 너무 단호해. 그런 거 없고 이게 나는 그 사람 한국의 제작진들도 진짜냐고 자꾸 의심을 하더라고. 저희도 의심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해야지. 우리 39% 나온 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 아니, 뉴스가 났어. 기사를 어디서 볼 수 있죠? 잠깐만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송국 몇 개예요? 하나예요? 방송국이 두 개예요. 아,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걸 보긴 한데 예. 아 그럼 평균 시청률이 한 50% 되는데 50%네 두 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준규님 마지막 그 질문인데 네네네. 혹시 지금 이제 많은 일을 하셔 강사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죠? 사업은 이제 카페. 카페를 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누가 봐도 제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예.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 주셔야 돼요. 개봉동에서 블랑카페 베이커리. 아, 제일 웃기다. 블랑카페 베이커리. 아니, 나는 철규 형이 웃긴 게, 나 이제 연기도 하고 하니까 블랑카 이름, 이걸 이미지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형 뭐 하세요? 강사하는데, 다문화 가죠. 그럼 블랑카잖아! 아, 그러시구나. 근데 뭐, 사업한다니까, 블랑카! 벗어나고 싶다, 했잖아요. 블랑카 이미지를. 그거 없으면 안 되더라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성혁 증인.
자, 우 채백선. 우 채백선. 예. 우차싸를 이렇게 보시려면 채백선으로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예. 최성형님, S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재석 선배님이 말씀하신 신인상은 신인 때만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상이다. 라는 말이 감명 깊었다. 이 상의 무게만큼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그 때려치고 배우의 길을 걷고 있어요. 네. 무게가 아주 가벼웠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럼 앞으로의 그 롤 모델이 있어요? 너무 많긴 한데 한 명만 말해야 돼요? 일단 뭐 대답하는 게 배우가 다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던 형인데 저희랑 좀 진짜 거의 동고동락하는 네. 네, 수준이었어요. 김윤석 선배 되게 좋아하고 친구 중에는 또 저기 동갑내기 중에서 지창욱. 지창욱을 친구라고 표현을 하나요? 아 이제 친해졌습니다. 창욱이래요? 만나면 창욱이 창욱이? 우기. 창욱이라고 하죠. 예. 오. 네. 최악의 악이라는 그 여기가 백선 씨, 아니 네. 성혁 씨, 네. 여기가 지창욱 씨. 오. 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가 네. 뭐 이거 최악의 악 할 때 좀 반했어요. 이 정도로 잘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형이 내가 형이 그분의 연기를 보고? 보고 아 이 정도로 잘했었나? 아 왜냐면 아 지창욱 씨가 최성혁 씨의 연기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지창욱을 보고 지창욱 씨를 보고 연기를 저렇게 잘했다고? 저렇게 잘했었나? 최악의 악 보셨을 그럼 지금 배우 최성혁 씨는 1에서 10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요? 지금 한 4? 3? 4? 3, 4? 네. 3? 많이 올라왔네요. 3, 4 많이 올라왔네요. 아니 아, 많이 올라온 거죠. 3, 4면은 진짜 안상대 씨 병이 어느 정도 온 겁니까 지금 이 정도면? 우선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나는 괜찮구나 그랬어. 예. 같이 또 작품은 안 하세요? 이번에 창욱이랑 찍은 게 11월 네. 6일 날 오픈을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그래요? 강남 비사이드라고 11월 6일 날 오픈하니까 좀 많이 좀 디즈니 플러스 가입돼. 아니 그럼 어떤 내용인지?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남의 뒷골목이에요. 강남 뒷골목이면 그 지오다노 뒤에? 그쪽 비스무리한 데에서 있어요. 뒷골목 지오다노 그 건물 뒤죠. 그죠. 그러니까 고런 뒷골목 말고. 아 그 뒷골목 아니에요? 약간 강남 바닥에 약간 그 어두운 그런 면을 딱. 그렇게 해야지. 백명사거리 쪽인 줄 알아야지. 교보생명 사거리 그쪽인 줄 알아야지. 진짜 뒷골목은 아니고. 아 그지 아니에요. 역할이 맡으신 역할이. 저는 포즈로 나오고. 포즈. 아가씨들 이제 이게 관리하는 이런. 야 원래 직업을 찾았네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배운데. 야 옛날이면 뭐 이렇게 막 에이 막 했는데 자 기억이 딱 넘어가 배우잖아 배우 그래도 디즈니에서 한동훈 감독님도 지금 한동훈 감독님이라고 최악의 학 전에 그 남자 사랑할 때 네. 그 여행도 막 같이 다니고 엄청 챙긴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 지금 두 분 안상태님이랑 정철규님은 친한 뭐 감독님이 있다면 정철규님 감독님이 한 분이 좀 친한 분이 계십니다. 압둘라 감독님 시더라 카살라버스가 아 진짜 제일 친해요. 아 진짜 꼭 같이 또 하기로 했어. 이름이 뭐라고요? 시더라 카잘라버스. 아 시더라 카잘라버스. 이름들이 다 그래요. 이거 하나 봐라. 그분이 딱 작품 많이 하시는. 네네네.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시더라. 시더라. 시더라랑 딜더라 아주 친하다. 시더라. 자 어쨌든 우리 자 성혁 씨 질문 한번 이어져 가는데요. 고현 씨와 여성분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어요. 그렇죠. 야, 아니 같이 이렇게 셋이? 예전에 저희 한창 승진이랑 저랑 백선이랑 자 2차 가자 했는데 승진이가 선배님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엄청 어려운 선배, 좋아하는 선배지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승진이가 저쪽에서 어떤 여성 두 분이었는데 다다닥 가더니 하늘에 결국엔 까였어. 그러더니 백선이가 옆에서 병신! 아하하!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보여줄게요. 나 최백선이야, 형. 나 수원 최백선이야. 수원 최백선이야. 나 수원 최백선이야, 형. 안 되는 거 없어. 봐봐. 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백선이가 갑자기 형, 왜 그래? 왜 그래? 씨발 날 무시해? 마지막에 또 있잖아요, 근데. 저희 둘이가 항상 실패하면 엔딩이 저죠. 아유, 병신들. 에이, 너네를 알아보겠니? 아유, 나무현이가 인지도라는 건 이런 거다. 근데 가면서 이제 화장실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옛날 거고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다가 이게 옆에 테이블에 있으면은 그럼 어디 가요? 화장실이다 화장실. 화장실 어디 있지? 옆에서 마지막 또 이렇게 시스템이 있었죠. 재밌게 놀았다. 좋았어요. 예. 마지막 성혁 씨 내년에는
어떤 배우로 딱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위치로 따지면 조연은 하고 싶죠. 조연까지 좀 이렇게 안정적인 조연으로 가고 싶다. 아, 말의 질문을 전혀 이해 못했는데요. 아, 제가 질문드리는 게 어떤 배우로 남고 싶어요? 이거는 아, 저는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뭐 신금을 울리는. 신금은 알아서 울리겠죠. 그 대본 안에서 거기서. 근데 나는 제가 울린다고 어떻게 울려요? 긁혔어요? 아니. 저 새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아니 그냥 백선이를 정말 아끼는 동생입니다. 승진 씨도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얘기하지만 처음에 데뷔작을 그렇죠. 제가 시켜준 거예요. 맞아요. SBS 강남스케줄이라는 1회 드라마가 있는데 아 거기 SBS PD님이 드라마 PD님이 저를 생각하고 한 배역을 나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내가 잘하는 동생이 있으니 아 맞아 이 친구를 맞아, 해주십시오. 맞아. 야 진짜 멋진 선배 그래 맞아 진짜. 아, 근데 저 새끼가 자꾸 긁잖아. 정말 고맙죠. 근데 일본에서 지웠어요, 그거는. 아, 그 드라마를? 네, 드라마. 아, 제가 추천해준 걸 지웠어요? 네, 그거는. 이 번호서부터 지워야겠다. 아, 장난이에요, 장난. 아, 잘 됐으면 네. 좋겠죠. 네. 아, 고맙죠. 되겠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데 나와서 말을 잘 못하는데 네. 아, 우리 어떻게 보면 후배분들께서 이렇게 좀 밀어주셔서 아, 제가 이렇게 말 많이 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력 있었죠? 네. 다음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불랑 카페 사장님 예.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남편 39% 저는 사실 이 우리 다 이렇게 좀 아이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호연이도 그렇고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네 그래도 좀 무난하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뭐 외국인 캐릭터 계속 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혁 씨 배우 최성혁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 네. 자 저희 비키청문회에서는 아, 방청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키청문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